어느 날 집으로 낯선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택배 송장을 보면 받는 사람도 또 주소도 모두 내 앞으로 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문한 적도 없고 또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택배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 택배 상자 안에는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된 아주 위험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황당함을 넘어서 억울한 상황까지 당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택배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없던 병이 생기고 살던 집도 옮겼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누가 살아고 계세요? 아, 거긴 다른 분. 아, 지금 거기 나오셨어요? 아, 무서워서 못 살아요. 아, 무서워. 왜 뭐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 여자. 진짜로. 악마예요, 악마. 진짜 악마도 그런 악마들이 없어요. 아... 사람 죽이는 것은 팔이 목숨으로 알도 막 가네 또. 그 택배가 집에 도착한 건 2021년 3월 11일 오후 2시 45분 무렵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왔어요. 택배로. 나는 뭣도 모르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냥 택배였어요. 네, 이렇게 뭐야, 종이 상자? 네, 종이 상자요. 바로 와, 우찌금찌금 몇 발자가 안 됐는데 1분도 안 됐어요. 그랬더니 와요. 그랬더니 손들어려. 그게 뭐 왜 그러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너 당신들 뭔데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마약 수사범 거기서 나왔대요. 이게 마약이래요. 나보고. 에이구쇼. 뭐 마약을 나를 줘. 말도 안 쓰려고 쓰 양반들이 지금. 나 마약 연식에 담배도 필지도 모르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 문제의 택배는 국제특송이었습니다. 6일 전 인천세관이 우편물을 검색하던 중 수상한 실타래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실타래 안에 숨겨놓은 건 하얀 악마로 불리는 필로폰이었습니다. 필로폰 1g의 가격은 약 70만 원. 택배 상자에 들어있던 필로폰은 2kg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마약 택배를 쫓아 박 씨를 찾아간 건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최영희 형사였습니다. 입에 투약분 할 때 0.03g, 0.05g을 잡으면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0.05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수치를 보니까 한 39억 정도. 사건 당일 오전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외에서 마약이 밀수입된 것이 있다. 근데 그 수취 장소가 전주다. 송장을 확인한 결과 발송지는 캄보디아, 내용물은 실타래였습니다. 받는 사람이 박 씨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를 받는 중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나한테 006 뭘로 해갖고 막 공만 막 밖에 있어요. 국제전화네요, 그럼. 네, 완전 국제전화요. 갖고 물건 다 받았냐고 물어봐요. 통화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자요. 물건을 확인하는 낯선 여자의 전화. 특히 말투가 특이했습니다. 말투는 어떻게 막 쉽게 얘기해서 사투리, 저 조선족 사투리 있잖아요. 물건 보낸 사람이래요. 물건 보면 안 된대, 나보고. 직원을 보냈은 게 그 사람을 주래요, 나보고. 직원을 보냈대야. 밤 9시 40분 무렵, 박 씨가 살던 아파트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있은 게 남자가 와요. 문을 뚝뚝 두드려. 그런데 문을 딱 열었죠. 그때니 시칼로 이런 거 갖다 탁 뒤지는 게 막 칼이고 뭐지고 막 너 죽고 나 죽기로 달라졌는데 그날 말도 못해요. 비만해요. 시칼이요, 시칼.
아, 또 막 무섭단 게요. 호기만 아주 무서워요. 칼이 이만요. 칼을 들고 달려들던 범인을 제압한 건 현장에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었습니다. 범인은 잡힌 후에도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한테 왜 그래 막 하면서 막 너 다른 사람한테 내 목소리가 전달되게끔 그런 식으로 막 목소리 톤을 높이니까 그래서 아 이놈이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파트 주차장에 공범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향한 최 형사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운전석 돌아서 이렇게 가고 이제 나를 보고는 이제 탁 쳐버린 것이죠. 저기 저 철판 있잖아요. 저 철판까지 찌그러진 거 거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벽을 아파트 벽을 부딪히고 여기서 섰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게 차 밑에 깔려가지고 같이 여기까지 이제 딱 온 것이죠. 눈 깜짝할 사이 공범이 차를 몰아 최 형사를 덮친 겁니다. 그대로 차 밑에 깔린 최 형사를 살리기 위해 동료들이 직접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그날 목숨을 잃을 뻔했던 최 형사는 그 후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여기를 아마 여러 번 수술을 하셨을 거야. 네, 여기 네 번 수술. 모두 14번의 큰 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피부 있었어요. 길림성인가 흥룡강인가 합니다. 그쪽에서 뭐 칼잡이 노릇도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이 좀 약간 건달식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칼부림도 서슴지 않은 남자들을 보낸 사람 역시 전화 속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기 전 박 씨는 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들놈한테 물건 하나 오면은 아버지 몸 생각해서 준 게 파돌이야. 그래서 엄마 무슨 물건이야 그냐. 아버지 캄보디아가 저 버섯으로 유명한 상황버섯 유명하잖아. 야, 아버지 그거 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 박 씨는 마약 택배를 보낸 여자의 공범으로 드러나 현재 수감 중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받은 아들 박 씨. 그는 여자에게 수고비를 받고 택배를 받는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돈 조금 주면서 통장 하나 만들어 줘라. 한 2,300 주고 신용불량자면 선불폰이라도 하나 만들어 둬라. 나중에 돼서 이제는 지가 내가 용돈 넉넉하게 줄라니까 택배 한번 받아줘라. 국제 택배를? 예, 택배 받아주다가 걸리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아들은 그 여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나한테 부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좀 구해달라. 통장해 줄 사람 아니면 택배 받아줄 사람. 페이스북에 보면 최지은이라고 써 있어요. 택배를 보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도 제공했습니다. 휴대전화 속 삭제된 데이터를 모두 복원하자 마약 택배 거래의 정황과 함께 베일 속에 쌓였던 여자의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최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냥 다 됐고요. 예. 4일 남았어요. 4일 후 도착? 하나 일 시킬 사람 있잖아요. 네. 얼굴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 준비해 주세요. 무조건 일이 생겼을 때는 자꾸 해요. 예. 모른다. 최지은이 아나 모른다.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복원된 자료 중에 최지은이 화상 통화를 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경찰 내 마약류 수사 전문가인 김대규 형사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주로 그 후리베이스라는 그런
기구인데요. 루프는 이렇게 이제 열을 가해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그런 방식이죠.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라고 그 투약 방법을 이렇게 텔레그램상에 많이 알려줍니다. 그거 보니까 그런 현상하고 유사하니. 자신이 마약을 하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과감하게 보여줄 정도로 대범한 최 씨. 오랫동안 마약 관련 취재를 해온 뉴스타파의 홍주환 기자가 그녀를 수소문했습니다. 당시에 피고인으로 올라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제 관련된 한테 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일단 편지를 보냈고 이제 내가 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 혹시나 뭐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라고 편지를 보냈고. 며칠 후 전국의 교도소에서 최 씨를 안다는 이들의 답장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분들이 대부분 이미 전과가 많았던 분들인 거죠. 연락을 했는데 다 특히 약간 무섭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름난 유명한 마약 판매꾼들 모두 최지은에게서 마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최지은은 살인 청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정말 살인당할 수도 있고 기자님 또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제보자도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게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최지은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그는 최지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상선이죠, 최상선. 대한민국에서 원청을 알고 있는 캄보디아 제조시설을 알고 있고 그 제조시설에서 물건을 떼어서 대한민국에 넘기는 원청이죠. 대한민국 마약 여왕, 왕이 아니고 마약 여왕.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 밀수 적발량이 무려 1.2톤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하는데요. 1회 투여량으로만 따지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전체 적발량의 절반 가까이 되는 마약이 바로 이 하얀 악마라고 불리는 필로폰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인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최지은 씨 역시 주로 이 필로폰을 우리나라로 밀반입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마약 사범들은 최 씨를 무서운 여자, 또 마약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최 씨는 대체 누군지, 또 우리 사회 곳곳에 그의 마약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지금부터 밝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단서 중 하나가 바로 이 송장입니다. 우선 최 씨가 마약 택배를 붙인 곳,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그 이면에는 동남아시아 마약 밀수출의 거점 중 하나라는 오명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80g 이상 마약을 밀매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후 여종업원이 취재팀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대마초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마약은 생각보다 쉽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최지은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설득 끝에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2020년부터 최 씨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 어떤 한국 여자가 카지노를 다니면서 거기 카지노에 돈을 펑펑 쓰면서 그렇게 다닌 거예요. 굉장히 돈이 많아서 데이트를 하고 다녔죠. 그래서 뭐 경호원도 한 번씩 데리고 다니고. 최지은이 살았다는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이자 휴양 도시입니다. 실제 카지노가 많이 들어선 도시입니다. 최지은이 살던 곳은 카지노 거리 근처의 한 오피스텔. 이곳은 호텔처럼 숙박도 가능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500불짜리. 500불짜리. 나 찍었어, 지핑. 57평. 오피스텔 35층. 꼭대기층에 거주했다는 최지은은 큰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죠. 거의 뭐 마약계 대표는 솔직히 한국으로 요즘은 누구나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걸리지 않고 보내는 그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이 포장 기술이 굉장히 대단해서 한국으로 보낼 때 40kg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최지은은 마약을 교묘하게 포장해 한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세관에 걸린 것보다 걸리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한국인터폴이 주시한 마약상 역시 최지은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인터폴은 최 씨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마약 수배가 10건이나 돼 있고 그게 이제 단순 투약이 아니라 공급했던 수배가 10건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큰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건은 이제 적발된 게 10건이고 적발되지 않은 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해 최지은을 수배 중인 수사기관은 전국 10여 곳에 이릅니다. 재판이 완결된 사건 가운데 최지은 조직이 마약을 밀반입한 사건은 약 24건. 수배 사건에서 적발한 마약 7.8kg에 2016년 이후 최지은 측이 밀수입한 마약까지 더하면 현재 드러난 마약만 최소 9.97kg.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양보다 실제 거래된 마약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되거나 적발되지 않은 그러한 범죄를 우리가 이제 암수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암수 범죄가 가장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마약류 범죄거든요. 우리나라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은 비공식적으로 한 10배가량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1년 단위로 9kg였다면은 최소한 이 사람이 90kg 이상. 암수율을 적용하면 최지은이 밀수한 마약은 약 100kg에 육박합니다. 현재 시세를 적용하면 무려 697억 원에 달합니다. 최 씨의 동업자가 귀띔한 최지은의 마약 규모는 암수율을 적용한 양보다 컸습니다. 대한민국 내 마약으로 일반 입건으로 여러 건 있고 6kg, 10kg 뭐 자기 말로는 160kg인데 이때까지 움직인 양은 어마어마해요. 적색 수배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최 씨가 그 많은 마약을 어떻게 한국에 유통했을까? 텔레그랜트를 통해서 네 돈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마약을 어디다 갖다 놓는 방식으로 그 신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택배로 그 마약을 받고 그 마약을 그 이게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죠. 하수인들이. 마약 판매는 최지은과 같은 상선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조직의 하선인 이른바 드라퍼는 구매자에게 마약을 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전직 드라퍼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사장님. 저 오늘에서 필요한 MC 팀인데요. 예, 약속한 시각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아, 혹시 김...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이쪽에. 아, 그러시구나. 지금은 평범한 배달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 3년 동안 드라퍼로 살았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마약을 전달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딱 요만해요. 아, 이거를 접고 나서 털어. 털면 밑으로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아. 비닐을 이렇게 감아. 감고 나서 요만하게 좀 더 크게 호일을 쌓아요. 호일을? 예, 비닐을 놔두면 더 벌려지잖아. 아,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호일이 이렇게 해서 꾸깃꾸깃 해요. 그러면 요만해져요. 아. 눈에 띄지 않게 숨겨놓는 수법, 이른바 던지기입니다. 이렇게 틀린다고, 이게.
자, 자, 넣고 안에 쑥 들어가요. 또 던져놓죠. 비도 안 맞고. 여기 사진 찍어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여기 있잖아요. 아, 그냥 판 네. 자체에다가?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치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딱 그려놨던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 주소... 그렇지. 못 찾겠네요. 못 찾을 수밖에 없네. 목숨 걸고 내놓고 하는 건데.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마약을 던져놓은 위치는 오직 구매자에게만 전달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릴 가능성도 작다는 겁니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지방도 가죠. 지방에서도 손님들의 연락이 오면 우리 그때그때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일부러 내려갔다가 내려가서만 붙여놓고 올라오고 벌써 40, 50개씩 장마철에 장사 잘 돼요. 장마철에 되게 바빠요. 6월, 7월 달에 좀 바쁘고 예, 주말을 좀 바쁘고. 한때 큰 돈을 만진 적도 있지만 결국 손에 남은 것은 없습니다. 하루에 1억 가까이도 팔았으니까. 하루에? 예. 더러운 걸로는 수십억 됐죠. 다 쓰고 날리는 거지 그냥. 하선인 드라퍼 위에는 구매자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PD수첩은 7년 동안 마약 판매에 몸을 담았다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판매를 많이 한다가요.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좀 돈이 좀 된다. 마약 판매상들이 좀 돈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텔레그램을 이용해갖고 마약 판매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고객들이 점점 이제 그 비대면 서로 안 만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특히 마약 사범들은 이제 만나는 걸 좀 많이 꺼려하거든요. 이들과 함께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텔레그램 마약방을 찾아봤습니다. 텔레그램의 특성상 개인정보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마약 판매상들도 텔레그램을 선호하는 게 현실입니다. 마약방 채널로 들어가자 은어로 표시된 마약 종류와 가격을 표시한 이른바 메뉴판이 보입니다. 이게 뭐야? 필로폰. 이게 필로폰? 네. 떨렉은 뭡니까? 떨렉? 액상대마. K는? K는 케타민. 킨디가 엑서시. 1대1 개인 대화창을 이용해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잠시 후. 왔어요. 답이 왔어요. 답 왔어요? 구매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가격 반통 250. 반통 한 통이 무슨 뜻이죠? 5g이요. 5g이 250만 원이라는 거죠. 한 통이 10g이에요. 400이에요. 또 다른 텔레그램 마약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네. 사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코인이나 무통장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얘네들도 인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경찰인지 모르잖아요. 네? 국민은행 ATM에까지 가서 돈을 들고 이게 사진을 찍어라. 현재 시간이 보이게끔. 그러면 너는 진짜 구매하는 자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무통장 그 계좌번호를 준다 이제 이 뜻이죠. 마약을 파는 것도 사는 것도 쉽지만 이들을 검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온라인 경우 같은 경우는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좀 호구다, 좀 돈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뭐 부는 게 값이니까. 금액이 이렇게 비싼 나라는 한 곳밖에 없을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싸죠. 세계에서 제일 마약 시세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비쌀 거예요. 마약 투약하는 것보다 마약 판매하는 게 더 중독입니다. 예. 무슨 그거밖에 못 하는데 계속 그게 또 중독이 된다.
마약을 파는 것도 중독이라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우리가 팔려고 하면 100g에 1억은 받죠. 1억? 예. 네. 1억이면 1g에 100만 원씩이니까 계산 딱 나오잖아요. 근데 현지에서는 그렇게 주고는 안 사죠. 안 사고. 현지에서는 뭐 1000에서 2000 정도는 사요. 해외에서 들여올 땐 1g에 10만 원에 불과한 마약을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이 바닥의 승자는 최지은과 같은 상선입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2016년 무렵 최 씨가 경기도 지역 노래방이나 다방에서 일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초성이 걔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팔로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분이 여기서 무슨 일 하셨어요? 약 팔러 다닌 거지. 이 사람 사람은 포장 해가지고 팔고 적은 양의 마약을 파는 단순 소매상, 이른바 고사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최 씨는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뒤로 잡혀서 뭐 중국으로 갔다 왔잖아. 막 그 소문이 났거든. 뭐 이 여자는 의정부에서 잡혀갔다. 뭐 들어갔다. 2016년 당시 최 씨는 마약 매매와 투약 등 18건의 마약 범죄 혐의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됐었다고 합니다. 류성하 변호사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만난 최지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딸 걱정을 많이 하는 평범한 엄마, 북에 딸을 두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딸 생각을 굉장히 하면서 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데려와야 되는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최 씨가 직접 쓴 반성문 속에 그녀의 지난 과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2011년 북한에서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이었습니다. 한국은 건너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했고 중국에서 이제 자기 말로는 마약용 밀수를 하다가 자영 선고까지 뭐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방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하게 돼. 최지은 씨가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소문은 확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2011년 북한을 탈출했을 당시에도 마약 밀수를 했다는 최 씨는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를 이어간 겁니다. 결국 그녀는 2016년 처음으로 검거됐고 곧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단순 투약이 아니라 판매와 유통에 관여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도 최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투약, 매매, 수수 등 18건이라는 마약 범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2심에서는 6개월을 감형받아 1년 만에 석방됐는데요. 최 씨가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았던 이유 무엇일까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 씨는 마약 담당 형사들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본인의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마약 범죄자들의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야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용어가 저도 처음에 생소했는데 마약 사범들끼리 있을 때 마약 다른 마약 사범의 범죄 행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야당질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거를. 제 의뢰인에 비해서는 한 10배 정도 제 사실 조회를 해가지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엄청 제공한 자료를 많이 내더라고요. 첩보 없이 마약 사범을 잡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경찰에게 정보를 주는 대신 자신의 형량을 줄인 것입니다. 실제 그녀는 1심과 2심 모두 감형을 받았습니다. 마약 세계에서는 야당 노릇은 되게 흔히 말해서 되게 미움을 받는 짓이죠. 어쨌든 이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파는 짓이니까 너무 잘하고 너무 큰 규모로 하면은 무서움을 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죠. 얘가 언제든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고 내 손에 쇠고랑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제 함부로 못 건드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죠. 결국 1년 만에 풀려난 최 씨. 2018년 3월 돌연 중국으로 도피를 감행한 그녀는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직접 마약 밀수를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인맥과 마약 투약자를 중심으로 판매 조직을 꾸린 최 씨. 마약 공급망을 손에 쥔 그녀를 누구도 거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쯤에 알바생 하나 구해요. 예, 그리고 일 진행에 차질이 있으면 안 돼요. 예.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예.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예. 한학교 열까지 예. 제 모든 말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판매책 중 일부는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얘가 이제 뭐를 그 물건을 그냥 배달하라고만 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필로폰인 거를.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네. 했는데 저기 자기가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너네 집에다가 내가 마약 가져다 놓고 너네 가족 신고해가지고 내가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거칠 게 없었습니다. 최 씨가 마약 소지 등으로 태국 현지에서 체포되기도 했지만 곧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피의자가 바로 한 달 뒤에 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됐어요.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그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 마약을 공급하고 있었다. 최 씨의 석방 과정을 두고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 씨의 동업자는 최 씨와 태국 경찰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석방 이후 그녀는 태국 법원에 출석도 하지 않고 모습을 감췄습니다. 최 씨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그녀를 감쌌다는 태국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경찰은 시종일관 최 씨를 걱정했습니다. แต่ปุ๊บเนี่ยพี่มาผมเรื่องไอ้โอเคมั้ยเดี๋ยวๆๆอ่ะโอเคสั่งอ่ะคำนั้นโอเคๆได้ๆอันนี้พูดถึงอ่ะพูดเผื่อไว้นะพูดเผื่อไว้ไม่ใช่ว่าผมจะเอาตังค์พี่นะเอาตังค์คนนั้นน่ะไม่ใช่ไม่ใช่เลยฮะไม่ใช่ไม่เกี่ยวตังค์ผมห่วง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ชีวิตเขาแค่นี้แค่โอ้มาก็ถูกตัวใหญ่ตามแล้วเขาหลบหลบเขาต้องการกับผมแล้วเขาก็ไปกัมพูชานะผมไม่ได้ไปส่งนะบอกก่อน 태국에서 다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최지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카지노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인터폴, 국정원, 캄보디아 경찰 등의 공조수사 끝에 최지은을 검거했습니다. 적색수배를 내린 지 3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현재 위치는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이고 현재 한국 시간은 2시 6분. 그때 뭐 영상 보듯이 잘 아시겠지만 안에서 뭐 일단 반항은 없었는데 약간 이렇게 막 뿌리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뿌리치기도 하고 또 안에서도 굉장히 또 한국에 안 오려고 좀 뭐 저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꼼수를 많이 쓰고. 현재 최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접견 신청 끝에 짧게 만날 수 있었지만 취재는 거부했습니다. 접견, 인터뷰, 뭐 취재 뭐 이런 거 관련돼서는 그냥 저는 아예 안 할 거니까 다음부터는 전 일은 이렇게 해요. 일체 응하지 않겠다. 어떤 그것인지 간에 그냥 전체. 며칠 뒤 최 씨는 우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일종의 거래를 제안한 겁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말고 더 큰 거물들이 설치고 다닌다는 거야. 만약에 자기에 대해서 좀 약간 우호적으로 보도가 되면 그런 관련 정보들을 PD님한테 제공할 수 있다. 말씀 좀 전해달라.
대검 마약과장 출신의 이영기 변호사는 최 씨에게 배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단순 투약자가 전문적인 공급책으로 변모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과연 그 여자가 최상위에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탈북 여성이 인적 네트워크 없이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여성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더 큰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불법 마약과 거리가 먼 일반 사람들도 마약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9월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외제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더니 오거리 앞에서 오토바이와 차들을 연이어 들이받는 대형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은 끔찍했던 그날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1차로 추돌됐던 오토바이는 쭉 밀려와서 이 턱에 막 부딪히고 저 건너편 차도까지 넘어간 그런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핸들 이런 건 무조건 없고 바퀴만 두 개 있고 몸체만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모두 7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세버스 운전기사였던 김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커먼 게 막 하나 날아오는 기라. 오토바이 받고 승용차 받고 그래가 뭐가 막 승용차 받고 났는데 날아오는데 놀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나 정신을 잃어버렸어. 가해 차량이 버스 전면 창문을 향해 돌진한 겁니다. 수술 두 번 했다. 다리하고 그러니까 그건 한 4주 동안은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어요. 이런 상황을 처음 당해봤지. 40년 동안 운전을 해도 이런 일은 처음이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 소방생활 거의 30년째 다 돼가는데 그런 사고는 도심 안에서는 일어날 사고가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음주를 가지고 뭐 도심에서 140km, 130km 이렇게 잘 못 밟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 신경 잘 안 내기 때문에. 우리 수사관들이 그런 쪽으로 또 조사를 했고. 대마 그 합성인데 좀 하여튼 뭐 일반 대마보다는 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그것도 신종 마약이었습니다. 또 이제 5FMDMA 피카라고 하는 그 합성 대마류고요. 빨리 중독되고 빨리 증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빨리 사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게 이제 대마보다 위험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뿐만 아니라 시간 공간까지 다 왜곡이 돼 버리니까 이제 뭐 빨리 달려도 달리는지 모르고 그게 이제 자기가 차를 운전한다는 걸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에도 이를 수 있죠. 일반 대마초에 방향제 원료를 섞어 만든 게 합성 대마. 대마초보다 환각 효과가 5배 이상 강해 의식 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종 마약은 기존 마약보다 값은 싸고 위험성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을 제조하는 과정을 저희가 역과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역과 과정이 확실치 않다. 지금 원료 물질을 가지고 와서 중국 제조 공장이든 멕시코 제조 공장이든 그 역과 과정이 용량이 정확하지 않다. 하나를 먹어도 치사량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마약 사범은 16,000여 명. 그중에 20대 마약사범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다수 또 신종 마약들이 보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습니다. 주로 SNS나 뭐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또 요즘 해외 직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뭐 SNS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특히 유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나이 23, 동재 씨가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솔직히 방송사에서 온다 했을 때 가면을 써야 될지 가면을 쓰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마약이 좋은 게 아니고 힘든 거거든요, 되게. 그래서 제 힘듦을 좀 이렇게 가면 없이 얘기해 볼까 해 가지고 응했습니다. 같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이제 대마 초보 같은 걸 알려주기 시작했죠. 대마부터 시작해가지고 필로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는 한때 마약에 취해 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기 시작하다 마약까지 손을 댄 동재 씨. 여러 번 끊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너무 쉽게 약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텔레그램으로 구입을 하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세 번까지도 살 수, 제가 하루에 세 번씩 샀거든요. 약이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딜러는 돈 벌기 위해서 제가 죽어가는데도 그냥 팔았던 것 같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엄마 부모님 돈도 많이 빼서 먹고 어린 나이에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약을 샀죠. 약을 끊은 지 한 달째 동재 씨는 매일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샀던 포장했던 거랑 똑같이 포장이 돼 있네요. 어떤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 눈물 나네요. 못 보겠어요. 보기 힘드세요? 동재 씨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진짜 말 끊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접하는 건 쉬운데 끊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많이 망가졌어요, 마약 때문에. 마약을 판다는 건 사람을 죽인다는 거고 마약을 가르친다는 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고 누군가를 죽였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으니까. 약물 중독은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사회가 좀 시스템을 더 공고히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중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랑 또 달라요. 그래서 갈 병원이 별로 없어요. 입원하고 싶어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 중독 전문 치료병원은 21곳, 병상 수는 292개에 불과합니다. 각 병원에 입원 치료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마약은 없어요. 조금 마약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치료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네네네. 예, 마약 치료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저희 병원은 이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쪽은 뭐 따로 프로그램이 없어요. 중독 전문 선생님께 안 그래도 요번에 퇴사를 하셔서 중독 전문 선생님은 지금 현재 안 계세요. 전문 병원인데도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한 곳이 많았습니다. 즉시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6곳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형사 처벌로는 이들의 마약 중독성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어떤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치료 재활 정책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약은 불법이지만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 도움을 받은 민영 씨는 작년 8월 이후 약을 끊었습니다. 뭐 타고 왔어? 저 지하철 타고 왔죠. 네?
저는 애초에 약이나 이런 거 아예 한 사람도 아니었었고 음악으로 되게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에게 약을 건네주고 그냥 진통제라고 여자로 치면 생리통 없애주는 거고 고통이 그냥 없애준다 합법이다 그렇게 3년을 중독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펜타닐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기 힘든 현실에서 약물 중독자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약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는 척하면서 다 끊어냈고 아 정말 지옥이었어요. 제 2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약도 생각도 안 나고 진짜 왜 그랬나 싶어요. 제가 왜 그랬나 싶고 누가 궁금하다 하면 하지 마라. 이건 진짜 죽는다. 이거는 하지 마라. 센터에 들어오면 한 달 동안 휴대전화를 반납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마약을 사는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배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배웠기 때문에 환자들도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들 누구에게도 이 마약은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마약으로 어려운 사람들 충분히 치료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마약에서 벗어나는 일은 혼자 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쩌다 한번 약에 대한 갈망이 찾아오지만 동재 씨는 지금 최선을 다해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약의 끝은 정신병에 걸리거나 소외받거나 버려지거나 아니면 죽거나 교도소에 가는 게 마약의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저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4대 강력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약 14%인데 마약 관련 범죄는 약 36%에 이릅니다. 형사처벌만으로 마약 중독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치료와 재활에 힘을 써야 하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 전문 치료병원 가운데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적은 이유는 국가가 지원하는 한 해 예산이 4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약은 당사자는 물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는 위협이 되며 또 국경을 넘어서 국제 범죄로까지 이어집니다. 한때 연예인이나 재벌 2, 3세의 일탈 행위로만 여겨졌던 마약이 어느새 평범한 직장인 또 10대 청소년 사이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단속부터 치료 예방 교육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약은 누구나 시작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아무나 빠져나올 수는 없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